최근 횡성에 위치한 원주공항 터미널을 원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횡성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원도와 공항공사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일단락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원주공항 이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역 갈등이 우려됩니다. 원주시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항과 철도가 연계된 복합터미널 신축이 필요하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공항 이전을 재공론화한 원창목 원주시장.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항터미널 시설 개선과 확장을 주장했습니다.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기 위해 KTX 강릉선 만종역과 횡성역 사이에 공항철도 환승복합터미널 설치도 강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달한 만큼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원주공항이 향후 대체공항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아마 환승과 관련된 복합 역사로 청사를 질때 아예 기차역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횡성 지역의 반발 등을 묻는 질문에는 도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성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강원도와 공항공사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횡성 지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은 지역의 미래를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횡성하고 어떤 의논도 없이 저렇게 하면 공항공사 측은 공항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유치해야 하지만 국내선 운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 탑승장과 수속을 받는 여객 터미널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는 6월 확정 예정인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을 앞두고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